안녕하십니까. 양진식 소장입니다. 2001년 현대트럭 9.5톤입니다. 먼저 트럭의 전체적인 상태를 체크하겠습니다. 이 녀석은 지금 적재함에 탑을 올린 채 수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. 차량 상태는 한 중간 정도 보이고요. 오래된 노후 트럭이다. 품질은 깨끗할 리는 없죠. 2001년이면 18년 된 차량이죠. 아, 문자 부분이 녹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적재함에 탑을 올린 채 수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지금 선적 대기하고 있습니다. 중고 트럭, 상용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. 프레임이 상태가 썩 좋지는 않네요. 네. 하지만 뭐 구멍이나 부식이 심한 흔적은 없습니다. 프레임 상태는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 녀석은 동남아로 수출이 됩니다. 상용 트럭, 대형 트럭은 아시아권 밖에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물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.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 있는 걸 탈착을 해서 마브라를 교체했습니다. 매연 저감 장치는 반납해야 저희가 수출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조수석 부분은 뭐 그런대로 깨끗하네요. 전면부 녹이 좀 있고요. 운전석 부분에도 역시 페인트가 깊게 벗겨져 있네요. 키로수는 60만 키로, 뭐 대형 트럭 치고는 양호합니다. 60만 키로 정도 됐고요. 에어컨 히터 이상 없고 엔진은 수동 6단 미션입니다. 그 다음에 예,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실내 상태는 뭐 그럭저럭입니다. 예, 오늘 중고 트럭 9.5톤 2001년 트럭을 포스팅했습니다. 중고 트럭 수출 문의 주시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응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